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영상 한 열몇 번째 찍고 있거든요. 오늘 내용은 조금 영어가 많아서 제가 입이 막 꼬여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AMD의 PBO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왔어요. 아니 젠투 나올 때가 다 됐는데 뭐 젠투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냐 하면서 채널 넘길 수도 있는데 넘기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PBO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젠투를 잘 싸먹으실 수 있습니다. 젠투에서는 이 PBO가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높은 성능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부라서 이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2부는 실제로 PBO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번에 나올 2부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500개 이상 눌러주신다면은 메인보드 4개를 써서 모든 회사 걸 다 보여드릴게요. ASUS MSI 기가바이트 에즈랑요. 근데 보고 요번 1부도 별로 호응이 없으면은 그냥 보드 한 개 가지고 대충대충 해서 보여줄까요? 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주제 PBO. PBO는 프리시전 부스터 오버드라이브를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PB에 확장된 기능이에요. PB의 줄임말이 프리시전 부스터거든요. 뭐 오버드라이브는 무슨 뜻일까요? 프리시전 부스터는 그 AMD에서 표기해놓는 최대 부스터 클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설정해놨는 CPU 안에 클럭 안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오버드라이브라고 적혀있는 PBO 기능을 키는 순간부터 실제로 최대 부스터 클럭을 넘어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버가 되는 거죠. 네, 자동 오버 기능이라 생각하셔도 그리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PBO는 젠투에서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라이젠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피나클리치나 서밀리치 같은 1, 2세대에서도 PBO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PBO는 메인보드 제조사가 임의로 넣어준 기능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끌어다 써서 넣어준 기능이었고 X버전 CPU에서만 동작이 가능했습니다. 밑에 X버전 CPU는 도전 가능하다고 적어놨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X버전 CPU가 아닌데 동작한 것처럼 보였던 거는 혹시 하드웨어 모니터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드웨어 모니터에서는 표기 클럭 오류로 인해 그보다 높게 터지는 것처럼 기본 동작 클럭보다 높게 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인포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X버전 CPU가 아닌 이상은 그 클럭을 넘어서서 올라가지 않고요. 거기에다 또 X버전 CPU가 아니면 X570 메인보드에서는 아예 그 옵션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더라고요. PBO 옵션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실제로는 X버전 CPU에서만 가능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젠2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는 젠2 같은 경우에는 3600 노멀에서도 PBO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400G에서도 PBO가 적용이 돼요. 쉽게 말해 X가 붙지 않은 제품들도 다 적용이 되고 좀 더 높은 클럭을 올려줄 수 있게 완성이 되어서 나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PBO의 컨트롤 단계. 이 PBO의 컨트롤은 꽤나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오버클럭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온도 잡아주죠. 전원부 좋은 보드 써야 되죠. 그리고 CPU 수율 좋은 걸 써야지 올라가죠. 똑같게 그 동작을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CPU에 전원이 공급되는 VRM 전류량을 확인을 합니다. 초기에는 뭐 SOC도 확인했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안 봐도 되죠. VRM만 제대로 터지면은 CPU에는 충분한 공급량을 그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은 메인보드 써야 되겠죠. CPU의 여유 수율, 이 CPU가 동작을 어디까지 하는지 오류 없이 그걸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CPU의 코어 온도를 확인해요. 오버클럭을 좀 더 해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이상 없이 동작을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확인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범위 안에서 이 삼각형의 범위 안에서 최대 그 클럭을 끌어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PBO의 컨트롤이고요. 우리가 수동 오버하는 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 오버를 PBO를 킨다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시상방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PBO 키시면 굳이 수동 오버 안 하셔도 되고 PBO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수동 오버하는 것보다 더 높게 들어가니까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방에. 아마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요? 아 그럼 PBO 키면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성능은 대략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리퍼 2세대 때 PBO를 공식 지원을 하면서 그때 발표에서 13% 최대 13%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적용시켜보면은 한 8%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수율이나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쿨러를 다느냐, 얼마나 좋은 메인보드를 다느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도는 성능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PBO 꼭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PBO의 전 단계, PBO는 어떻게 동작하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XFR은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리시전 부스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1세대 서민리치 1800X 같은 경우에는 1스레드, 2스레드 그러니까 1번 코어만 딱 움직일 때 1번 코어가 스레드 두 개잖아요. 그때는 4.0의 클럭으로 동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어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러니까 3스레드 이상 쓰기 시작할 때는 올코어 부스터 클럭으로 움직였어요. 중간값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자원 몰빵해서 4.0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두 개, 세 개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다 낮춰서 3.7로 움직였습니다. 올코어 부스터 클럭으로. 하지만 2세대 피나클리치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발식으로 바뀌었어요. 1, 2번 쓸 때는 뭐 4.3에서 4.25로 움직이고 3, 4번 쓸 때는 4.2에서 4.25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5, 6번까지 다 쓸 때는 뭐 4.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움직였습니다. 쉽게 말해 올코어 부스터 클럭보다 코어를 한 개라도 적게 쓰면은 최대 부스터 클럭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밑에 이런 식으로 푹 떨어졌는데 절벽처럼 지금은 계단 방식으로 몇 개 쓰냐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줬다는 거죠. 인텔도 이런 방식 움직이거든요.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2세대부터는 요거를 지원해줬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PB랑 PB2의 차이점을 보여줬어요. 방금 전에 푹 떨어진 게 PB1이고요. PB2는 계단 방식으로 부스터 클럭이 바뀐다. 코어 쓰는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한 개 쓰냐, 두 개 쓰냐, 세 개 쓰냐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그럼 XFR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Extended Frequency Range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클럭을 좀 늘려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정 조건에서 설정된 수치만큼 특정 코어의 클럭이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력 온도가 여유가 있으면은 설정된 수치만큼 클럭을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사실 전력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동작 자체가 최대 부스터 클럭 이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전력상에서 문제 생기는 건 거의 없고 온도만 여러분이 뭐 올코어 부스터 클럭을 뭐 50도 이하 이렇게 낮은 온도로 낮춰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밑에 게 PB2가 동작에서 계단 방식으로 부스터 클럭이 코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코어 한 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나네요. 이런 식으로 나뉜다 쳤을 때 XFR이 동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평균 클럭을 얼마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이 수치는 뭐 0.1이나 0.2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0.1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클럭이 이만큼 올라가지만 이 XFR은 기본적으로 최대 부스터 클럭이 4.1이라 쳤을 때 이 수치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거 넘어갔다고 하신 분들 잘 보세요. 하드웨어 인포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모니터입니까? 하드웨어 모니터였을 거예요. 이 수치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AMD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PBO를 쓰게 되면 좀 다르게 되긴 합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근데 이 XFR도 XFR2로 바뀌었거든요. XFR2는 어떻게 움직이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올코어가 터졌는데도 엄청 높게 올라가 있죠? 이거 왜 이래? 이만큼 많이 올라갔나요? XFR1하고 다르게?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얘는 전력, 온도, 최대 부스터 클럭 이하 이 조건 3개를 만족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뽑아줘요. 제가 어떤 CPU를 썼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엠버거가 걸렸으니까 여튼 그거 최대 부스터 클럭이 4.2로 움직이는 CPU가 있었는데요. 이놈을 정말 비싼 100만원짜리 정도 하는 그 메인보드에다가 받고 그리고 쿨러를 좋은 거 박으니까 4.1에서 4.15로 최대 부스터 클럭이 동작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 하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부스터 클럭이 4.9라 칠게요. 그러면 올코어 부스터는 모든 코어가 움직일 때 부스터 클럭은 4.6입니다. 근데 AMD는 최대 부스터 클럭이 4.2인 제품이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그거랑 별반 차이 안 날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XFR2를 쓰니까.
물론 좋은 멘붕도 써야 되고 좋은 쿨러 써야 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게 여기서 좀 싼 거 쓰더라도 사실 뭐 3.9 아니면 뭐 4.0 정도로 꽤나 높은 클럭이 터지기 때문에 인텔의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올코 부스터가 조금 높게 터지는 기술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거예요. PB는 계단 방식으로 부스터 클럭이 터지는 게 PB예요. 코어 몇 개 쓰냐에 따라서 최대 부스터 클럭 코어를 한 개 쓸 때는 최대 부스터 클럭으로 터지고 한 개 두 개 쓸 때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터지고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게 PB고요. 이게 PB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클럭을 좀 더 높게 이렇게 유지해주는 게 XFR이에요. 뭐 XFR1이냐 2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이 PB가 터졌는 부스터 클럭에서 내가 온도 여유가 되면은 클럭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물론 동작할 수 있는 최대 클럭 위로는 못 올라가지만 이 위로는 못 올라가지만 조금 더 올려주는 놈이 XFR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셨죠? PB랑 XFR 설명이 끝났고요. 그럼 PB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최대 동작 클럭이 4.2라고 그랬잖아요. 이 4.2면 PBO를 키는 순간 PBO는 아예 뭐 4.3이라든지 아니면 4.4라든지 4.35라든지 조금 더 높은 클럭에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좀 더 높은 클럭에서 여기서도 이제 PB가 터져요. PB가 터져가 이게 계단 방식으로 되고요. 거기에 여기 XFR 향상된 게 적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터지겠죠. XFR2. 뭔 얘기냐면 우리가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PBO 기능을 켜는 순간 보드랑 CPU랑 뭐 온도랑 모두 체크해서 아,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자기가 오버클럭을 때려버린 거예요. 올코어로. 물론 올코어로 쓰면은 그 싱글코어로 쓰는 것보다 약간 낮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코어를 저렇게 오버하는 형식으로 올려주는 게 PBO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XFR2가 적용되고 PB2가 적용되면서 저런 방식으로 아주 향상된 기술력으로 내가 수동 오버했는 것처럼 터지게 해주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수동 오버 같은 걸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PBO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예, 오늘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해가셨죠?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 남겨주시면은 그 제가 거기 답글 드릴게요. 인텔하고 비교해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에서는 성능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기본 클럭을 만드는데 이 기본 클럭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TDP 기준점을 찾고요. 올코어 부스터 클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코어가 최대한 부하를 받을 때 그때 터지는 클럭이에요. 그리고 최대 부스터 클럭이나 PB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몇 개 움직이냐에 따라서 터지는 최대 부스터 클럭 혹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클럭 그게 이거고요. 기본적인 인텔하고 똑같고 XFR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최대 클럭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올려준 게 XFR이고요. 이건 AMD 고유의 기술이에요. 거기에다 PBO를 키면은 심지어 최대 부스터 클럭을 뚫어서 그 위로 터져서 클럭을 유지해준다는 거죠. 대충 이해가셨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갔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받는 내용은 요 로버트 이사 AMD의 로버트 이사가 설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 삼각형 XFR 터지는 방식 요건 이제 PBO가 터지는 방식 PBO가 로버트 이사 말로는 3800X의 경우 4.55가 최대 부스터 클럭인데 여기서 PB가 4.75까지 올라간다. PBO를 키면은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젠2를 사용하게 된다면 요 PBO를 꼭 켜놓고 쓰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물론 보드 좀 좋은 거 써야 되고 쿨러도 기본 쿨러보다는 좋은 거 써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돈이 좀 더 들어야겠죠.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제가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리플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PBO 바이오스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여러분 빠이빠이.